색깔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깃발 드신 분들은 양쪽 가장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행진 대열이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준비가 되는 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바닥이 젖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실 알림이 부스에서 방석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십니다. 매주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석을 받아서 불편하지 않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비 같은 걸 입으셨으면 바닥에 우비 깔고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전국 집중 촛불을 들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6년 전 1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경찰의 물고문에 의해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의 기일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군사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의 극악한 고문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앞당겨왔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경찰국의 신설로 권력을 비호하고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능한 경찰이 되었고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의한 독재가 시작됐지만 36년 후
오늘 1월 14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촛불 국민 여러분, 끝까지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2023년을 윤석열 퇴진의 해로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달보다 해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 지역 소개를 할 때는 껌껌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분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신 지역 참가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지역분들부터 호명을 할 텐데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참가하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경상도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구리, 영주, 안동, 경주, 마포구마, 울산,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부산, 통영, 고성, 거제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라도 참가자분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전북, 울산, 원주, 동봉, 남원, 구제, 전북, 부안, 순천, 군산, 전주, 경주, 전남, 여수, 순천, 광양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충주, 제천, 고은, 옥천, 영동, 음성, 증평, 진천, 청주, 괴산, 서산, 세종, 천안, 화산, 대전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지금 전국 지역을 다 외워버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파탄낸 김진태와도 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강원도 참가자분들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순천, 양구, 화천, 원주, 동해, 성천, 강릉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은 수도권 분들입니다. 너무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일어나진 마시고요. 해당되는 지역이 굴려지면은 손을 크게 흔들어 주십시오. 오늘 소개하는 지역들은요, 버스를 대절해서 참여하신 분들, 그런 지역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수원, 포천, 부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다 내려주시고요. 꼭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주에서 오신 참가자분 혹시 있으신가요? 매주 제주 촛불 행동이 제주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참가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어딘가에 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분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동포분들 혹시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앞에 분들 다 해외 동포처럼 손을 들고 계시네요. 네, 매달 전국집중 촛불에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 조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꼭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참가자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에서 모이신 촛불 국민 여러분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서로 마주보고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뒤에 보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앞에 사람 한번 등 쳐가지고 눈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00
정부 집중 촛불도 이렇게 수많은 촛불 국민들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2023년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내자. 2023년 윤석열 대.